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2월 11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86% 상승 마감했고, 자, 코스닥이 0.73%, 그리고 환율이 1090원 32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이 이틀 전에, 우리가 이제 1080원대 움직임이었다가 지금 1090원대까지 올라오는 것은 지금 경기 부양책,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올해 안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또 딜레이가 조금씩 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 자체에 대한 밴드가 조금 더 달러화가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인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돈을 더 찍어내겠다. 돈을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돌리겠다. 미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환율이 워낙 강세 기조가 나타났던 거고 이것이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 환율이 다시 한번 더 일시적인 약세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1100원대 밑에서 이런 움직임들은 크게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 좀 판단하고요. 대신 환율이 지금 1100원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국내 수출주들이 반등세 자체가 강하지 못해요. 뭐 지금 보면 반도체,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들도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한번더 상승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 상승이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단계거든요.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승세 자체가 하루에 1, 2%씩 움직이지만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강하게 조금 올라가는 것은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이면에는 여기에 대한 환율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자, 오늘은 조금 소외가 돼 있던 종목군들, 조선, 철강, 금속, 화학, 기계, 뭐 이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런 기업들은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인다 했던 기업들이 저 PBR주, 자산에 대한 가치는 높지만 청산할 때에 대한 가치는 좋지만 사실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힘든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은 대체적인 반등을 좀 나타냈었고. 자,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간밤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녹색 성장주들이 또 강한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좀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조선 철강 금속 화학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종목군들 사면 1년 이상 걸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주식들이에요, 사실. 근데 오늘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흐름을 좀 나타내는 그런 하루를 보였었는데, 먼저 조선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것이, 일단 한국조선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닥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 하루 동안 6.8%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세를 나타냈고, 기관이 오늘 매수세에 들어왔는데, 기관 안에서 연기금이 현재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별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자, 금융, 화학, 통신, 철강, 유통, 보험, 음식료, 서비스, 요 순으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좀더 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요걸 이제 공개 방송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신고가 가는 종목을 좀더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조금 더 올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같은 신고가를 현재 가고 있던 종목분들을 좀더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양극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가는 종목을 좀더 보내는 방법이 있는 반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신고가 있는 종목은 신고가에 간 종목은 정체를 하면서 횡보를 보이면서 자, 저가 권역에 빠져 있던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종목군들 있죠. 전통적인 조금 규모가 큰 종목군들. 저 PBR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올려내는 겁니다. 신고가 간 종목군들 우리가 정기전 접종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수가 그런 보합권을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포스코라든지 또는 덩치가 큰 뭐 한전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기계 업종 또는 철강 금속 이런 것들이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키 맞추기 형태로 올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또는 키 맞추기 형태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후자죠. 바로 많이 빠져있던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대신 신고가를 갔던 종목군들은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대신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금융, 화학, 통신, 철강, 금속, 유통 이런 것들이 언제 움직이냐면 경기 방어적 측면이 강한 종목군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락장일 때 많이 움직이는 그 지수를 방어할 때 이쪽에 대한 매기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만 보면 외국인들은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봐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가고 있는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우리가 현재 신고가를 갔던 종목군들이 수출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부담을 느끼는 자리죠. 그렇다 보니 저가에 있는 빠져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유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도 꾸준하게 이제 매도를 보여왔어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전일 기간에 대한 매수가 저는 지수가 빠졌을 때 들어올 거라고 했지만 지금 이 연기금에 들어왔던 거를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 금융업과 대형주 유통 중형 통신 서비스 증권 순입니다. 매수가 결국에는 얘네들도 현재는 지수를 빼려고 하지만 지수가 빠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심 가질 수 있지만 결국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보면 어때요? 전기전자라든지 지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섹터군을 공략을 하기보다 많이 빠져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보이잖아요. 증권업종이라든지 또는 보험 금융, 유통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소외가 되어 있던 종목이에요. 통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수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낀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수는 왜 안 빠지느냐, 지수는 왜 올라가느냐, 결국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 심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저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12월달 정도가 되면 대주주 매도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개인들이 일부 빠져나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개인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금 규모가 큰 개인들이 아니라 지금 정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정말 이 우리가 여러가지 정말 작은 돈들이 많이 모여서 큰 돈이 되다시피 그런 돈들이 정말 쪼개쪼개고 정말 주머니 쌈짓돈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일부 반사적인 매매로 유입되고 있는 과정도 일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선주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자 한국 조선 해양만 보더라도 저가에서 누가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자 연기금이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전일부터 시작해 매수가 들어오고 그 전부터 바닥권역을 꾸준하게 지금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지수를 올려내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차트를 크게 놓고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자리에서에 대한 매수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이 자리에서도 매수가 이미 들어와 있던 물량이 존재를 했었고 그것이 연속적인 매수를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물량만큼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 물량은 매집에 대한 물량이고 뒤에 후발로 들어온 물량도 매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제는 이런 저가권역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조선업황은 정말로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자 주가가 어때요? 지금 앞에서 봤던 형태, 한국조선해양의 그런 형태에서 지금 지지를 밟고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완전하게 이제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보는 게 맞죠. 조선업황이 옛날만큼 또다시
상당히 안 좋은 시대로 넘어가진 않는다. 지금부터는 바닥을 정말로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뭐 거제도라든지 이런 조선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상권도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제 LNG 관련된, 본행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되는데요. 일단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바닥권이 많이 올랐죠. 지금 위치적인 부분만을 본다면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세 가지만 보더라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앞에서 봤던 우리가 삼성중공업이나 또는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요 자리에서 움직였죠. 이 자리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그죠? 이 자리에서 뽑아내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 현대미포조선 여기에서 한 번 더 가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수급이 누가 지금 들어올리고 있느냐, 수급이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느냐, 자, 같이 보시면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한 오늘 매수세를 보여왔다. 그죠? 이거는 또 가격적인 부분이 떠버리니까 연기금은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연기금은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대신에 외국인들은 그래도 저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지금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 봤던 이 삼성중공업이나, 그죠?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는 연기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고, 대신 외국인들은 투자에 대한 형태가 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갈 수 있는 종, 이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에 좀 더 매기세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강한 것이 한국화봉과 동성화인텍이 지금 강한데, 최근에 이제 계속적인 수주가 들어오는 것이 LNG 관련된 부분,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이 수주가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 LNG 본행제에 대한 회사에 대한 역할이 부각될 수 있고, 그럼 그것이 이제 한국화봉과 동성화인텍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래는 개별주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붙일 수 있는데, 최근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전부 이 종목군들이 어디 한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수급을 대부분 다 나눠먹는 형태거든요.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로 조금씩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흐름은 나타나지 못했다. 대신에 추세는 앞에 있던 종목군들보다 저는 오히려 한국화봉이나 동성화인텍이 훨씬 더 강한 추세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닥권역부터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런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가 올라오지만 아직까지도 월봉을 보시면 차이가 상당 부분 벌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제철이나 이런 종목군은 거리가 많이 멀죠. 근데 지금 보면 현대건설, 그죠? 현대건설 어때요? 오늘 반등 나오는데 우리가 건설주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맞추기 형태로 지금 반등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매수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보십시오. 누가 삽니까? 연기금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연기금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는 거고, 외국인은 오로지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매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매수를 보이는 것은 연기금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봐요. 다들은, 외국인들은 건설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팔지만, 건설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팔지만, 연기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은 많이 빠져있으니까 빠진 종목이 훨씬 더 좋은 거야. 투자에 대한 판단이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이런 건설주들도 업황은 부진하나 그래도 가격은 메리트가 있다. 어떤 메리트? 바로 저 PBR이다. 청산가치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는 매수에 대한 패턴은 사실 단기적인 부분에서 매매를 하는 부분보다는 길게 보는, 업황에 대해서 길게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반등이 좀 올랐는데 기계업 쪽은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요, 기업에 대한 기여를 보시면 위에 올리면 PB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PBR 청산 가치를 뜻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이 PBR 밴드가 낮았던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아요. 앞서 봤던 이제 현대건설 이런 것들도 PBR 밴드가 상당히 낮게 잡혀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좀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인데, 탄소 배출권 최고치를 경신하면 녹색 성장주, 특히 우리가 이제 매매를 많이 했던 KC 포트레일이 오늘 또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22%라는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솔음대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 동안 16%가 더 급등하는 양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휴캠스 등 기업들 탄소 배출 관련주죠. 이것도 오늘 7.9% 움직였는데, 이 상승 이후에 또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다 보니 요즘 개별주가 한번 큰 폭의 상승 기록하고 이렇게 차익매물도 또 그만큼 나타나 버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녹색 성장 관련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추가 경기 정책 자체가 친환경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그 친환경과 탈원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국에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를 5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도 탄소세라든지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개념이 상당히 강하다고 좀 봐야 돼요. 특히 이제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과 직접적인 관계 있는 게 아니고, 탄소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탈황시설을 만든 업체가 바로 KC 코트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은 이유가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보면 매직 가격대가 6,000원에 잡혀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추세적 상승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12,000원대는 우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서 매집을 했던 가격, 세력들이 매집 들어왔던 게 6,000원대고, 우리도 마치 6,000원대 매집을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12,000원대가 하면 TP 가격이 2배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 섞여 있죠. 하지만 이대로 여기서 꼭지를 치고 죽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내년에 국내 같은 경우 뉴딜 펀드가 운영이 될 거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최소 4년 이상은 미국 내에서도 이런 탄소 배출권, 탄소세 또 녹색 성장에 대한 계속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가를 또다시 한번더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상승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녹색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긴 흐름으로 가져가서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수소차를 저도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미 종목군 다들 떴어요. 다들 매직 가격대에서 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조정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제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내년에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결국 캐시 코트릴도 다시 한번더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대세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만 원 이상도 가능한 가격대지만, 그것은 이제 내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가격대라는 것까지 명심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 또는 녹색 성장 관련된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도 여기 이 섹터군에 대해서 저가 권역에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더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아직까지 빠져있던 종목 있거든요. 매직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제 가족분들한테 오늘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요.
옵트론텍 아이진 그 BMT 말씀드릴 건데, 자 BMT는 출연을 많이 했고 옵트론텍 출연을 많이 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종목군들이 크게 급등하기보다는 추세적 상승을 조금 나타내다 보니까 중복된 종목도 생기는데요. 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8,360원까지 한번 올라왔고 다시 한번더 넘어가는데 악재는 선반영됐다고 했죠. 거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미지센서에 대한 공략은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이 옵트론텍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림 한개좀 준비했는 거 보시면, 자 요거를 잠깐만 빨리 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 보면 렌즈 카메라 모듈과 또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제 렌즈 분야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광학 필터 관련된 업체 국내에서는 이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경쟁 관계가 많이 없다는 것은 이 기업들 입장에 좀더 유리하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이 옵트론텍에 대한 움직임은 눈여겨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진인데요. 자, 아이진이 화이자라든지 또는 모더나가 하고 있는 mRNA 백신 관련해가지고, 현재 이 아이진도 이 mRNA 백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글로벌적인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똑같은 기전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 이 아이진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MT인데요. 자, BMT는 오늘 조선주들이 크게 급등을 하는 양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조선주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팅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피팅 밸브가 원래 이 BMT는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반도체 클린룸을 중심으로 매출이 형성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업황 자체 살아나면서 거기 조선업황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도 밸브도 필요하고 피팅이 필요하고 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배관 자체를 생산해내는 역할하는 것이 BMT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DK락인데요. DK락 같은 경우에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를 만드는, 그 수소차 충전소에 피팅 밸브 들어가죠. 하지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BMT입니다. 근데 BM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이슈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다중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대신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PR 밴드 따지면 약 7배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 적어도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좀더 올라가줘야지만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84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은 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1000억 원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냐면,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10억, 10억, 100억, 1000억이죠. 1000억 원에 8,146,529. 자, 그럼 12,000원 밴드, 12,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2,200원이면, 자, 여기, 전고점 정도 되겠죠. 전고점. 이번에는 지금 2018년도 업황보다 현재 업황이 더 좋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넘어갈 수 있다. 최근에 이제 클린룸 관련해가지고 저우수 연기업들이 신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이점이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BMT도 가능성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 트렌드 2021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날 진행을 하고요. 10월 달에 좋았던 수익률, 그리고 11월 달에 좋았던 수익률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은 바로 이 투자 트렌드 2021, 바로 업황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따른 기법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와우넷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그에 따른 이벤트 페이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일단 커리큘럼은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미리 준비한 2021년을 중심으로 유망주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메가 트렌드 업종과 함께 공부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차트 해석을 해야 하는 방법, 박스권 돌파나 또는 다중바닥을 다지는 종목군들 한번 알아보겠고, 이것도 중요하지. 이건 별표 3개입니다. 자, 세력에 대한 매집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하고요. 그리고 홀로석이 3종 세트, 주가 반등 계산기,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는 사은품으로 나중에 메일로, 여러분들 메일로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7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20만 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스마트 밴드. 그리고 홀로석이 3종 세트를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여기 본방은 진행이 되지만, 본방 때못 보신 분들은 위해서 또 다시 보기도 2주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와원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02-3490-447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